전에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다온아, 오늘은 꾸요가 다온이가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캐릭터 월드컵을 준비했어. 왠지 다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꾸요가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해두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일 것 같아. 그거는 꾸요가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해줄게. 근데 꾸요가 그걸 만약에 맞추면은 뭐 해줄 건데? 안아줄 거야. 꾸요가 생각하는 다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라운드. 짜잔! 둘 중에 다온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깡캉이. 콩순이. 콩순이와 자두의 첫 번째 대결. 자두 달락 콩순이. 2라운드. 과연 누가 될지. 짜잔! 시크릿 쥬쥬랑 엘사. 둘 중에 다온이의 선택은? 엘사! 다온이가 엘사를 좋아하는 건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뽀로로와 소피루비 중에서 과연 다온이의 선택은? 뽀로로! 폴리! 그리고 라바! 폴리! 폴리나 엠버랑 누가 좋아? 엠버. 넷 엠버는 없는데. 짜잔! 핑크퐁과 피카츄! 진짜? 피카츄? 핑크퐁보다 피카츄가 더 좋아? 피카츄! 진짜로? 응. 다온이 핑크퐁 좋아하지 않아? 이거 좋아해. 피카츄가 더 좋아? 그래? 그러면 피카츄? 알았어. 핑크퐁 안녕. 자, 마지막! 짜잔! 타요랑! 키티! 타요랑 키티! 둘 다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키티? 다온이 타요 좋아하지 않아? 키티? 키티가 이겼어요! 타요 안녕! 꼴가 이상했던 게 많이 비껴가는데요? 엄청 신기해요 친구들! 자, 이제 다온이가 선택했던 친구들 중에서 또 대결을 펼칠 거야. 뭔데? 좋다. 자, 그러면 이제 다온이가 뽑아놨던 캐릭터들을 한 명씩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폴리랑 콩순이. 콩순이. 폴리 안녕. 엘사. 엘사 공주님. 키티. 둘 중에 선택은? 엘사. 뽀로로랑 피카츄! 피카츄? 다온이가 피카츄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꼴가 몰랐어요. 자, 이렇게 떨어뜨릴 순 없죠. 패자부활전. 세 명의 캐릭터 중에 한 친구를 골라라! 응! 폴리! 그 다음에 키티! 그 다음에 뽀로로! 과연 선택은? 잠깐 뽀로로로 고민을 했지만 키티 좋았어. 정말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 다온아.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 왜냐면 다 친구들 다 떨어지고 이제 진짜 다온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올 수 있어. 콩순이와 이번에는 엘사의 대결. 둘 중에 다온이의 선택은? 엘사. 다온이 콩순이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콩순이보다 엘사가 더 좋아? 키티와 피카츄! 둘 중에 다온이의 선택은? 피카츄! 피카츄! 엄청난 고민이 되네. 키티와 피카츄였어요. 자, 그렇다면 결승전! 피카츄와 엘사의 대결! 엘사인가 피카츄인가 피카츄인가 엘사인가. 과연 다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피카츄? 아니요. 엘사? 아니. 피카츄? 진짜로? 피카츄 대친가. 피카츄랑 엘사 중에 피카츄 맞아? 피카츄! 피카 피카! 다온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바로 피카츄였어요, 친구들. 우와, 엘사 공주님과 피카츄 마지막에 엄청난 고민을 했지만 다원이의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피카츄였다는 거. 다원아, 꼬요는 다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거라고 생각했어. 뭐? 핑크퐁. 다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핑크퐁 아니었어? 맞는데 그거 내가 이거 내놔서 읽어줘. 이거 내놔줘. 역시 다원이네 캐릭터를 모두 좋아했는데 이 중에 고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원이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오늘의 캐릭터 바로 피카츄였습니다. 박수! 예! 피카피카! 오늘은 다원이와 함께 캐릭터 월드컵 놀이를 해봤는데요. 친구들 어땠나요? 친구들은 해봤는데요. 게임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캐릭터 월드컵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구들은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원이랑 꼬요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꼬요랑 다원이랑 놀자. 오늘도 꼬요랑 놀자. 안녕.